미세먼지의 계절, 홍조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저도 겨울엔 완전 집콕인데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꾸만 어딜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필수템이 바로 선크림인데요. 정말 많은 선크림 협찬을 받았었습니다. 그치만 저처럼 민감하고 열이 잘 오르는 피부라면, 외부 자극에도 쉽게 민감해지는 예민 피부라면, 끈적끈적한 게 싫은 복합성 피부라면, 저랑 손잡고 선크림 바꾸러 당장 갑시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뿅! 제가 사랑에 빠진 선크림, 요즘 주변에 다 이거 써라 나눠주고 다니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상 선크림을 소개할게요. 프리메라 리페어링 세라 캡슐 UV 프로텍터. 아모레퍼시픽 자사 최초로 세라마이드 캡슐을 선크림에 넣은 제품입니다. 이 피부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선크림은 피부 장벽을 81.16%나 개선해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라마이드는 평소에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성분인데요. 선크림에 캡슐 형태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형의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발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알갱이들이 들어간 제품은 바를 때 쉽게 밀리거나 퍽퍽한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프리메라의 세라 캡슐 선크림은 손가락으로 블렌딩해주면 마치 로션이나 에멀션 같이 부드럽게 발립니다. 이렇게 손등에 발라주는 것만 봐도요,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가고요, 로션처럼 부드럽게 밀착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요, 얼굴에 직접 발라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그냥 스킨케어 바르는 것처럼 매끈하고 얇게 발리는데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PA 뿔뿔뿔뿔. 발림성도 부드럽고 순한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엄청나다는 거. 게다가 자외선 차단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캡슐이 터지면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데요. 무려 81.16% 개선 효과를 임상으로 확인했다고 해요. 보통 피부 장벽을 케어해주는 건 스킨케어 제품들이죠. 근데 선크림이 피부 장벽 또 케어하면서 강력한 자외선 저항력까지 길러준다는 거, 이거 물건이잖아. 게다가 72시간 수분 보습 지속까지 되는 촉촉함까지. 실제로 발라보면 뭘 발랐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답답하거나 찝찝한 느낌이 없어서 확실히 자극이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크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마이드 캡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의 열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녹인 다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둥글둥글 굴려서 얼굴에 발라주신 다음에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좀 뽀송한 표현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크리넥스나 기름종이로 필요한 부분만 살짝 눌러주세요. 저도 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매트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특히 파데프리 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세라마이드 캡슐이 피부 장벽에 좋다고는 하지만 쓰면서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리메라 세라 캡슐 선크림에 정착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뜨끈뜨끈한 피부를 제품을 발랐을 때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답답해지고 피부에 열이 오르는 느낌을 막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요즘 야외에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밖에 다니면서 발라주면 피부가 차분해지고 열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도 프리메라 세라 캡슐 선크림은 프리메라만의 칠링 배리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쿨링 효과가 피부 장벽 손상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 직후에 붉은기 개선은 73%, 그리고 피부 온도는 무려 -3.84도까지 즉각 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돌아다니거나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금방금방 뜨거워지고 붉어지는 편이에요. 손등을 피부에 대면 막 뜨끈뜨끈하고 화끈한 거 아시죠? 근데 요즘 외출하고 돌아와도 피부가 좀 덜 민감하고 화끈거림이 덜하더라고요. 좀 확실히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거나 뭉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특히 밖에서 여러분 선크림 자주 덧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필요할 때 외출에서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 다른 베이스와의 궁합은 어떤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프라이머를 평소에도 즐겨 쓰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저는 한 겹 얇게 발라주고 비비크림이나 쿠션을 즐겨 쓰는 편인데요. 메이크업할 때 밀착력도 올려주고 무엇보다 모공에 끼거나 하얗게 뜨지 않아서 좋습니다. 레이어링 하듯이 선크림을 바른 후에 베이스를 올려줘도 좋고요. 아니면 캡슐을 녹인 선크림을 베이스와 섞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파데와 섞어서 사용하니까 살짝 반투명하고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전 데일리로 가장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세라 캡슐 선크림 사용 후에 베이스 올린 거 좀 봐주세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도 이 선크림 사용하고 비비크림만 발라줬는데요, 밀착이 잘 돼서 훨씬 화장이 잘 먹습니다. 여기에 파우더 처리만 살짝 해주시면 겉보속촉 베이스 완성!
반나절 정도 지나도 산뜻하게 피부 유지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포 애프터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선크림의 걱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고 뭐 다 좋은데 자차지수 높고 밀착력도 좋다면 클렌징은 또 어느 세월에 하나. 모공 사이에 낀 선크림, 이 클렌징에도 잘 안 지워질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어지러운데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프로 기차니스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감성 피부라 클렌징 오일도 순한 걸 쓰고 있는데요. 세라캡슐 선크림은 이지워시 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안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뻑뻑하지 않아서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고요. 세안 후에 모공을 보면 잔여물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민감성 피부는 모공에 잔여물이 남으면 쉽게 트러블이 생기죠. 이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자극도 0.00 선크림입니다. 빵! 완전 빵이라는 거죠. 백탁 없이 가볍게 여름까지 산뜻하게 쓸 수 있는 순한 선크림이에요. 짜잔! 이번 프리메라의 신상 세라캡슐 선크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름까지 저 같은 민감성 그리고 복합성 피부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단순히 자외선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 개선에 메이크업도 더 예뻐 보이는 밀착력, 그리고 파데프리까지 가능한 강력한 자외선 저항력까지. 나중에 세라캡슐 굴려서 발라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보습력도 짱짱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선크림들에 비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이번 세라캡슐 선크림은 4월달 올리브영에서도 가성비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올영 픽 제품이기 때문에 신상템이지만 올영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인들한테 이거 전파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특히 여름에 홍조나 붉은기가 고민이다, 얼굴에 열이 잘 오른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준비 알차게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